사람이 없네. 겨울이라서. 수바타르 동상이죠, 저기 수바타르 동상. 수바타르 장군이 그 어떤 일을 한 분인가요? 수바타르 장군이 1921년도 몽골의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몽골 부대장이었죠. 29살에 몽골을 이끈 장군이었다 이거지. 네. 몽골 독립을 위해서 싸운 장군. 네. 그때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그 독립이 어떻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은 뭐지, 이 건물? 아까 그 공연장. 아니, 이거, 이게 공연장 아니야?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고, 분홍색. 분홍색인가, 저기? 분홍색 오페라 하우스? 이건 공연당. 예술센터라고 합니다. 예술센터. 저 캐시미르 코트 컴퍼니가 있네. 예. 옛날에 몽골에 하나밖에 없는 출판사가 여기 있었어요. 출판물을 사가지고. 출판사? 예. 신문사죠, 이 좌우에 있는 장군들에 대해서 알아요? 좌우에 왼쪽에는 우거떼 칸, 왼쪽에는 코빌라 칸. 코빌라이 칸? 우부데이 칸? 아들하고 손자네. 이쪽에 우거떼 코빌라. 저 끝에? 네. 여기는 수베떼 버츠가 부처님. 저쪽이 코빌라. 코빌라이 칸. 여기가 수부타이? 끝에. 그러니까 여기 저 끝에서부터 가면 저기가 쿠빌라이 칸. 여기가 보르츠. 그리고 저 징기스칸. 수베데? 수부타이. 수부타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기가 우구데이. 두 번째 칸이지. 두 번째. 요 노란 건물은 뭐예요? 울란바토르 시장. 몽골. 아니, 시장이 아니라 시청. 몽골. 울란바토르 시청. 저 까만 것도 시청이에요. 그리고 저기, 요. 요것도 시청이에요. 시청 건물이 쭉 있네. 시청은 한 번 뒤쪽에 있는 거는? 은행이고, 은행 뒤쪽에 하얀 거, 증권 거래소. 세계에서 건물 자체도 가장 작고, 거래 자체, 거래하는 것도 가장 작은, 세계 가장 작은 증권 거래소. 중앙우측으로. 중앙우측으로 이렇게 있고. 민주당이 여당 하고 나오면 이 관장이 징기스칸 관장이 되고, 인민당이 여당이 되고 나오면 수쿠바타르 관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 앞에 호텔이 한국 사람이 관여하는 호텔이다 이거지. 네. 대단하네요. 저 오페라 하우스 옆에 건물. 오페라 하우스 옆에 건물은 몽골의 가장 큰 대기업, MCS 대기업의 본사. 유니텔로 되어 있는 유니텔의 본신사. 본신사가 들어가 있는 말이야. 그 8811 건물 있는.